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동학개미 삼전사랑입니다. 오늘은 장기투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35년을 장기투자한 사람인데, 이 정치인이더라고요. 정치인 양양자. 이 양양자라는 분인데, 이분 유명하잖아요. 1985년 동에 삼성에 입사했다는 것 같더라고요. 입사해서 그 자사주를 이제 취득을 한 것 같아요. 취득해가지고 뭐 조금씩 조금씩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구입을 했다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2020년 9월 달에 이제 뭐 매각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. 이때 매각이 약 2만 7천 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진짜 부럽습니다. 35년 동안 모아서 2만 7천 주. 그리고 결국 세금만 3억을 냈다는 겁니다. 결국 뭔가 양도세 같아요. 대주주 때문에. 하여튼 이 여자분을 보면서 진짜 대단한 여자다. 35년을 어떻게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을까. 그 당시 한 1985년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대략 한 300원대 아니겠습니까? 인명분할을 한다 기준 한다면은. 아, 참 다시 생각해봐도 부럽네요. 2만 7천주 이걸 팔아가지고 세금만 3억 내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. 그렇다 해서 아무 주식이나 막 장기투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안 되고 삼성전자니까 가능한 겁니다. 삼성전자니까 장기투자로서 장투로서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우리도 언젠가는 장기투자하면 이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양양자라는 이 정치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전자는 그만큼 매력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. 회사이고. 한번 보시겠지만은 삼성전자랑 엄마아파트 장기 보유 수익률을 보면은 엄마아파트는 9,500%, 삼성전자는 27,966%랍니다. 놀랍죠. 이렇게 장기 보유할수록 수익률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아, 참 부럽습니다. 부러워. 음마 입주일 대비하면 80,000% 된다는 거죠. 주가 흐름도 그렇습니다. 옛날 초창기 때는 거의 막 몇백원 됐겠죠. 이게 쭉 오다가 다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간 겁니까?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 기준이죠. 이게 1월달에는 5만원대 했던 건데 지금은 더 올랐지 않습니까? 또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? 이쪽으로. 아,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너무 쫄지 말고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. 양양자처럼 우리도 한번 조금씩 모아가지고 장기 투자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고, 앞으로도 삼성전자 꾸준하게 부담해서 해서 장기 보유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함께 장투합시다.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